흥타령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옛날에 저는 그 흥타령을 유튜브에서 그 진도 어머니 아버지들이 진짜 한 80년도에 그 부르는 흥타령을 듣고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어요. 왜냐? 그 목소리가 그렇게 뭐 국악인의 목소리가 아닌데도 그 삶이 그냥 어머니의 삶이 나와. 아주 외압으로서 내가 성질나서 써갖고 외압으로서. 재즈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셨잖아요. 근데 우리 재즈는, 코리안 재즈는 아무 때나 치면 돼. 그리고 막 얼씨구 아무 때나 하면 되고, 그 다음에 집안에 은행 가기 좀 힘들고 오신 분은 현찰을 막 꽂아 여기다가. 갖다 줘도 아무렇지 않지. 자식들 잘 되고 다 내가 교회에다 헌금해서 갖다가 빌어줄게. 걱정하지 말고 오늘 혹시 지갑이 무겁거나 막 그런 분들은 막 던져놓고 가도 돼. 예, 목포는 뭐돈 많으시잖아. 나가면 돈인데 그냥 건져본 분막 올라온디. 예, 가운데 테이블이 다섯 분. 자, 보겠어요? 예. 코나 헤이 막 울지 마, 벌써부터. 대고, 박수 나와야 돼. 한저 생각, 누워 생각, 생각 끝에 한숨이요. 사사 염내가 하니로구나.